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에서 예배를 통해 명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라고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명하시는 대로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이때 곧 신약시대를 가르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신령과 진정, 이 말씀에서 진정을 한번 보세요. 이 진정은 알레데이라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명령으로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서는 명령으로 나타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좀 해줄래? 좀 이렇게 해주겠냐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희생을 드리라. 명하시는 대로 예배해 드리라는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과 이 신약의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자,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명하시는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신령은 퍼뉴마라는 신령,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이 의미를 알면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시대에는 구약과 달리 진리 곧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없었던 성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약의 법, 즉 신약의 말씀대로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에 있어서 구약의 법은 이 성령을
성령의 힘을 공급받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법은 성령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구약의 법은 지킬 수 있지만 신약의 법은 지킬 수 없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겠습니까? 자, 이에 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케 한다, 완전케 한다, 플레로 완성시킨다, 성취하다, 더하게 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이 반잔쯤 차 있으면 이걸 다시 더 부어서 더하게 하여 가득 채운다. 예, 본래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반쯤 있는 것을 완전케 더하게 하러 왔다, 채우러 왔다, 더하게 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완성시키고 더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율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케 하신 율법을 보는데 먼저 삶의 계명에서 완전케 한 율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달라진 법 중에 삶의 계명, 이 삶의 계명을 어떻게 달라졌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의 법에 마음의 법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끝의 법에 마음의 법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모세가 전하여 준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살인 행위만이 정죄하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하여야 판단하고 정죄받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신약에 오셔서 법을 더하게 하셨는데 이 법은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신 신약의 법으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욕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자,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자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본들 우리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그 예물은 아마 방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는 순간에 이 예물들이 다 주님께로 올라가는 연락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형제의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행하고도 그와 화목하지 않으면 저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또한 살인한 자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짓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그 하소연을 주님 앞에 그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화목해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기에는 그냥 그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그 용서도 해주지 않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예물도 받지 않으시는데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 육에 육신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겉의 법 이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마음의 법도 지켜서 속으로 마음으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겉으로 웃는다고 이것이 웃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어떤 죄를 지어도 정말 이를 갈고 싶고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그냥 싹 죽이고 싶을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 용서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용서 구하기 싫으면 용서 구할 짓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옛 사람에게 말함과 가늠치 말라는 더하기 한 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함과 가늠치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구약의 법으로는 몸으로 직접 가늠을 해야 가늠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으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합니다. 가늠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는 것은 가늠이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은 자체가 가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가늠이라니까 어떡하니 여러분 천국 가실 분들은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주님만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고 천국 가실 걸 사모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천국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로 말미암아 명하신 율법에서는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 된 남녀에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결혼 안 한 게 좋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좋으나 꾸지나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보고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하는 분들은 그만 아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 시대에 이르러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보낼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 따라 이 율법은 이혼 증거만 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게끔 악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신 신약의 법으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내로도 간음하게 함이요 또한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 율법 역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달라진 법, 더하기 한 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7절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도 희고 끔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하신 맹세에 관한 법입니다. 맹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은 어떠하였습니까? 자,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법으로서는 맹세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되 거짓 맹세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우리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헛맹세하지 말라는 계명 역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는 개인 상해에 대한 구약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개인 상해에 대한 구약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법을 찾아오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상에 대한 이 구약의 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였는가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떼운 것은 떼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한 대로 그대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동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모세의 율법, 상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 그대로를 상대에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 자면 그도까지도 가지 않고 또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개인 상해에 관한 율법 역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여진 법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하신 이 신약의 법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원수가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안 만드는 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 알고 악한 짓을 해서 원수가 되는 관계를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행여는 내게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그 원수를 용서해주는 그 원수를 그래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원수에 대한 계명 역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까? 아니면 더하여졌습니까? 어떤 계명은 그때 법에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어떤 법은 그 준행 기준이 더하여졌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 더하신 법대로 삶을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성공함으로 인생이 성공하는 믿음의 행진을 저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